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이안 채널 잘 클릭하신 거 맞고요.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저의 동생을, 가이안을 집에 와서 자라고 했습니다, 하루. 근데 다 아시다시피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 한명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 그래서 언니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을 뺐나.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저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저처럼 먹을 거 많이 좋아하시고 통통이가 되고 있는 분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먹기만 하는 곳이에요. 운동 따위는 없어서. 아령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이제 그만하시고요. 내려놓으세요. 촬영 끝내자. 제가 지금.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앙상하고 이게 식단 조절과 아침 저녁 운동의 이 폐해입니다. 다람꼴입니까 이게 여러분? 맞아요. 네, 인생이 한 번뿐인 걸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는 사람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뚱뚱해 보이네. 질문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왔어요. 게스트로 오늘은 사이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다이어트를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을 쭉 뺄 수 있는 동기부여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 지른다. 두 개를 질러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한테 알린다. 그것도 노빠꾸. 빠꾸 할 수 없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버렸는데 아 저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전 국민적인 망신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도 바디 프로필 찍는다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지른다. 두 번째 돈을 지른다. 뭘 끊는다. PT도 끊고 바디 프로필 샵을 예약을 해서 살이 찌든 거기 심지어 사진관도 노빠꾸 환불이 안 돼. 그래서 뚠뚠이든 말라깽이든 찍어야 되겠네요. 몸이 동그랗든 가족들 말랐든 가족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선임 있어야 돼. 그리고 옷 입으면 안 돼. 거기 바디 프로필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얇은 거 애기 옷 하나 입고 선은 있어야 돼. 우선 딱 해놓으면 어쨌든지 시작을 하게 돼요. 수가 없어서 그럴듯하네요. 매번 작심 3일입니다. 끊어놨다고 하더라도 이틀, 3일차 막 하기 싫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지금 초기니까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조금 남았으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걸 오랫동안 가는 좀 팁을 주세요. 저의 대학교 때 좌우명이 있었어요. 작심 3일, 3일 작심. 3일마다 마음을 한 번씩 먹어요. 3일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바디 프로필 찍는 그 영상 있잖아. 당일 영상. 다른 사람들이 찍는 거나 그런 거를 많이 봤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네. 네,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와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습관. 무조건 습관. 습관을 들이기 위한 루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6시 일어나기 챌린지 네. 돈을 앱으로 걸어놓고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야 체육관에. 맞아, 아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게 맞아. 습관이 되고 루틴이 돼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육관에 가면 나같이 일찍 와서 하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맨날 만나. 그러면 되게 자극이 많이 돼. 체육관에 그리고 사람들이 몸 좋은 사람들 진짜 많아. 그 약간 워너비가 되는 거지. 진짜 약간 끼리끼리의 그런 느낌이 있어. 왜냐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계속 운동 멀어지고 그치. 먹는 것만 맞아, 자꾸 맞아, 찾게 맞아.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자극이 하루하루 되는 것 같아. 제가 체육관에 엄청 워너비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바디 프로필을 먼저 찍었는데 여자야. 근데 그분은 몸이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등근육이 어느 날은 저 사람 등근육 나오겠다 남의 했는데 남의 등 자세히 봤네요. 눈 마주쳐 가끔 그래서 알죠. 흰자로 보는데 그 사람 검은자랑 내 흰자랑 마주치는 느낌. 아니 근데 그 사람 너무 멋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하면 적게 먹고 몸을 많이 움직여라. 이게 진짜 기본이잖아요. 그쵸. 진짜 머리로는 이걸 다 알고 지식으로는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도 다이어트 석박사님인데 저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워있고 이런 사람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예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헬스장 끊어? 아, 너무 하기 싫다고 아예 운동을 시작조차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살은 빼고 싶고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선 뭐부터 시작해라? 장비부터 사라. 운동복, 보조제. 예를 들어서 보조제 뭐가 있어요? 엘카르니틴. 뭐요? 제가 또 심리학을 배웠잖아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 땡 하면 침 흘리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그냥 운동을 가는 걸 습관으로 들였어. 습관이 되게 중요하네. 이걸 몸에 딱 먹잖아. 그러면 약간 거? 몸에서 열이 나. 뛰고 싶단 말이야. 움직이고 싶고. 습관이 엄청 중요해. 의지로 하면 기분이 안 좋거나 처지거나 이러면 안 가게 되거든. 근데 습관은 그냥 가는 거야 일단. 네. 저 약간 감정기복 심한 편이라서 의지로 하면 운동 못해요.
아,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네. 이거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네. 결혼식마저도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로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좀 장난 아니다, 그치? 결혼식은 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데 죄송한데 친인척들이 사진 뭐 하나 올렸대요. 뭐. 안 됐대요. 안 됐대요? 네, 안 됐대요. 이틀 됐대요. 전에 혹시 프링클 드셨대요? 결혼식 이틀 전에 동생도 못 먹는 프링클을 드셨다는. 그쵸, 어떻게 알아요? 남인데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 그래. 결혼식이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건 먹을 거를 진짜 웬만큼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특단의 조치. 이런 사람들한테. 병원 입원 말고 묶어놓기 이런 거 그치. 말고 얘기해주세요. 격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얻는 만족감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나 살을 만족감, 빼서 만족감 경험을 해봐도 먹는 거를 넘지 못한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는 살이 찌고 빠지고에 얼굴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가 드라마틱해요. 다음 질문이 살 빼고 달라진 점이 뭘까요? 아, 네,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얼굴도 그렇고 그리고 전 직업 자체가 나를 자꾸 보면서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내 얼굴을 계속 보고 피드백이 계속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승무원 할 때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게 제 질문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넘어갈 뻔했네. 아, 항상 이 같은 옷을 입고 체크가 되니까.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다이어트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드레스를 딱 입으러 갔는데 오 괜찮은데? 날씬한데? 너무 괜찮았어. 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처럼 먹고 자고 해도 되겠는데? 했는데 딱 당일 했는데 힘껏 조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드레스를 입으실 때는 두 자매를 결혼하면서 봤는데 거의 약간 발로 해서 지렛대 이 내가 이 과정을 안 했어. 그래서 거의 아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얘기 아닌데? 그랬을 것 같다. 아, 그랬을 것 같다. 어, 그럴 것 같다. 뭐 그래서 특단의 조치 뭐라고 했어요? 특단의 조치? 네. 살을 뺐을 때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 장점에 대한 그 경험치가 확실히 있어야지 그래야지 된다.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하나 더 찍기는 찍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뺀 이전과 이후가 삶이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원래는 대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승무원이 됐고 그게 나한테 되게 큰 경험이어서 나는 좀 힘들고 인생이 좀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약간 도피처처럼 몸을 만들었어요. 정말 세상이 되는 일이 없을 때 내 몸이라도 좀 내가 컨트롤을 해보자 라는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나만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심오하게 대답이 돌아와서 놀랐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부재 읽어주세요. 먹는 그 짜릿함 짜릿함 먹는 그 짜릿함.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좋아하시는 거 뭐 있어요? 치즈. 와인 치즈. 와인 치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좋아합니다. 운동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느껴지고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평생 느껴본 적이 없어요. 치킨이나 맛있는 걸 입에 딱 프링클, 넣었을 프링클. 때 그때 느껴지는 아드레날린. 예? 아드레날린. 그건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어요. 그런 행복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왜 이 지경이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사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번 터졌어요. 한 달에 한 번꼴 한 두 번 정도 터졌네요. 네. 치즈랑 와인이랑 먹고 터졌어요. 근데 먹는 거는 익숙해져요. 그 즐거움이 좀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매끼 막 기름지고 맛있는 걸 먹을 필요는 없다. 나처럼 바디 프로필용으로 이렇게 막 말라깽이처럼 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약간 평소에도 매끼를 기름지게 먹지 않는 이유가 익숙해져. 내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막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마카롱을 먹었는데 너무 익숙한 거야. 더 자극적인 걸 뇌에서는 원하고 즐거움의 맥시멈이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즐거움을 내가 스스로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막 이렇게 될 수 있게 평소에 좀 깨끗하게 먹고 몸 만들어지는 즐거움 이 되게 커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렇잖아. 먹고 몇 분만 포만감이 딱 느껴지면서 하, 오늘도 먹어버렸네 맞아. 이제 몸무게 재거나 붓거나 막 이렇게 보면 아 살 빼야 되는데 맞아. 나는 그게 싫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싫어서 굳이 왜 그럴 거면 왜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괴리감 느껴지는 발언이었어요 지금 즐겁게 가끔 먹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것도 뭐 제 얘기 아니고 제보 받은 거니까 네. 알고 계시고요 짝꿍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같이 하는 매 끼니마다 슈퍼파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주십시오. 아 이거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에도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데이트할 때도 둘이 가서 두 개를 시키지 않아요. 절대. 두 메뉴든 같이 먹는 거든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맞아. 아 뭐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남편식 탓이라는 건 아닌데 후식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해졌어요. 맞아. 달달구리 먹고 찾으러 다니고 단 거
거를 먹으면 또 왜 이렇게 재밌고 신나. 기분이 더 좋아지니까. 네. 그러고 나서 결혼식 다이어트 망하고 이제 합숙을 하기 시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올라오죠. 쪘어요. 이런 데이트나 신혼 부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방법이나 팁 같은 거? 일단 다행히 남자친구가 디저트나 이런 걸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저희 남자친구도 몸 만드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면. 그런 거는 좀 다행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도 야식을 먹을 때가 되게 많아. 많은데 전 안 먹어요. 내가 옛날에 BBC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의 유형이 세 가지래. 하나는 끊임없이 뇌에서 먹는 거 생각만 나는 사람. 진짜 이때 이게 생물학적으로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분류를 아니, 했어. 공감돼서 웃은 거. 아 그래? 나 같아서. 아 강남 언니야? 그리고 하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안 느껴지는 사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외로움으로 먹는 사람. 첫 번째네요, 저. 저는 세 번째예요. 아, 진짜? 저는 약간 외로움으로 먹어서 혼자 있으면 먹고 사람들이랑 같이 막 놀고 하면 밥을 아예 안 먹어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주 극이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으면 막 먹어. 전 다 같이 있으면 호환. 즐거워서 먹고 혼자 맞아. 있으면 배고파서 또. 그거에 따른 솔루션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이랑 많이 오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있으면 살이 엄청 빠지는 게 저는 남자친구 막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밥을 먹지 않고 얘를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떻게 하면 재밌 할까? 간언니랑 있을 때도 약간 그렇잖아. 밥 먹으면서 나 계속 말하잖아.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타고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혼자 있으면 뭐를 엄청 먹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없애려고 헛헛할 때 있어. 카페로 많이 나가고 입이 심심한데? 이런 그치, 느낌? 그치. 체육관을 많이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위주로 막 먹어야 되고 계속 먹을 게 떠다니는 사람들은 그 먹을 거를 파는 회사와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래. 크리스피크림이 먹고 싶어. 첫 그러면 지고 싶은 게임인데? 그러면 크리스피크림 회사에서 나를 유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진대. 아 크리스피크림 나를 유혹하네?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솔루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크리스피가 너무 먹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저는 좀 기본적으로 딱 먹고 싶진 않고 먹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한데 남자친구 먹는 거를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걸 남자친구가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건강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 먹으라고 막 입 앞에 막 주고 막 그럴 때도 많아. 그럴 때 사랑을 확인하고네. 찐사랑이다. 이렇게. 근데 제 남자친구도 저한테 막 그렇게 했었어요. 먹으라고 주고 너무 마르니까 막 안쓰러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남자친구한테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너 주는 거를 많이 먹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서 근육 대신에 살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나를 원망을 할까 아니면 이때 이 순간 내 자기를 원망을 할까? 나는 진짜 한 달 남은 건데 나 정말 잘해보고 싶다. 한 달만 믿고 기다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엄청 진지하게. 주는 게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그 순간순간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해서 싸워. 그러니까 아예 하루 나를 딱 잡고 얘기를 했어요. 뭐든 목표가 중요하네.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서 몇 킬로 뺀다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쵸. 야식이나 중간중간 과자, 아이스크림이 정말 미치게 떠오르고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중독성 물질을 끊는 것과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음식은 괜찮다. 견과류나 뭐 과일 조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중독성 있는 음식들, 과자 이런 거는 안 돼. 막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먹어야 돼. 양을 조금만 먹는 건 어때요? 근데 그거 가능해? 그거 한 봉지 뜯어서 3분의 2만 먹을 수 있다고?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한 달? 2주 정도까지 진짜 괴롭다? 막 먹고 싶고 근데 그걸 생각해. 2-3주만 버텨보자. 그러면 그 뒤에는 익숙해져 안 먹는 게. 그럼 혹시 대체할 만한 이거 대신 이거를 먹으면 조금 살이 덜 찐다 하는 거를 자 갑니다. 피자 에그 슬럿 알아? 단호박에다가 토마토 소스하고 치즈 위에 올리고 달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꽤 있어요. 통밀 또띠아 이런 위에다가 맞아. 해주겠다. 그러면 딱 양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되잖아. 그 대신 엄청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 크게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또띠아 사서. 근데 강원인 요리를 잘하니까. 아니 봐봐. 또띠아 사서 소스 바르고 단호박 얹고 치즈 얹고 양파 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하네. 이렇게 지식만 있다니까요.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치킨? 구운 치킨. 아 튀겨야 되는데 닭은. 튀긴 음식은 진짜 악이야. 진짜 많은 걸 먹었지만 튀긴 음식은 안 먹었어요. 너무 되돌릴 수 없는 진짜 그거는 끝이라서. 아이스크림? 바나나랑 프로틴 쉐이크 초코 먹고 싶으면 넣고 카카오 파우더. 그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좀 약간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안 먹다 보면 까매지고 이런 바나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입거리로 먹기 좋게. 그래서 맞아. 그거 냉동실에 얼리면 맞아. 이게 진짜 천연 아이스크림 그거는 인정이죠? 탄력 있고 오래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운동! 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부지런히 매일 아침에 운동을 갈 수 있습니까? 습관. 또 습관. 잠깐 쉬면 안 돼요. 잠깐 소파에 누울까? 이렇게 하면 그날을 네. 망하는 겁니다. 뇌에게 합리화를 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군대에서 느스렁느스렁 늦잠 자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띠띠띠띠띠 하면 다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잖아.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해야 되니까 하는 맞아. 거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면 또 기분 좋아. 뭐든 하기 전이 항상 하기 싫은 거 맞아.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하기가 싫을 때 어떻게 집에 안 가나요? 있어. 저는 가고 싶으면 아 오늘은 뭐 한 세 바퀴 맞아요. 돌고 두 바퀴만 돌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맞아. 어떻게 집에 안 가나요? 한강을 뛸 때는 원래 가야 되는 이것도 비슷하네. 가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까지는 오는 길에 거의 막 졸려가지고 막 바닥에서 잘 것 같아도 그 포인트는 일단 찍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야 되는 그 포인트는 무조건 여기는 넘는다. 체육관 가서 너무 힘들거나 막 너무 운동하기 싫을 때 있어. 그러면 집에 그냥 올 때 있고 앉아서 구경해요 사람들. 디베이션을. 저언니 오늘도 등이 더 나왔네. 그러고 와요 그냥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근데 구경을 하다 보면 진짜 운동 열심히 한 사람도 있다. 막 하면서 그러면 저게 뭐길래 재밌나? 그러니까 한번 해봐도. 그렇군요. 운동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 시작하기 좋은 영상 같은 거 공유해주세요. 땅끄부부. 이거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솔직히 나한테는 좀 자극이 덜해. 되게 초보자용이야. 초보자용으로 되게 쉽고 따라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용이긴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다 그러면은 강하나 선생님 스트레칭 그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효과를 좀 보면서 약간 오 진짜 좋다 이렇게 고강도를 원할 때 마일리 사이러스를 그치, 하곤 그치. 하는데 레베카 언니 거의 끝나. 여러분 삶이 적적하고 슬프다 할 때는 그 댓글을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웃겨. 언니가 한국말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 역시 영상이 인터넷에 차고 넘쳐가지고 의지가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도 근데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긴장 놓치지 말고 그냥 바로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홈트를 해봤지만 홈트가 꾸준히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나와의 싸움이잖아. 이게 맞아. 동기부여도 어렵고 맞아. 나 이거 안다. 이거에 답 안다. 제가 혼자서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안 하게 되고 이거를 가이안하고 살 때 한 달 챌린징을 하는데 안 하면 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만 원 뜯어가려고 쪼개고 아침에 일어나서 했어? 그 언니만 보고 있어. 뭘 했어? 아침에 나 너무 피곤해 저녁에 할 거야. 그럼 들어오자마자 했어?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막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하지 마. 그럼 더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때 한 달 했던 거 같아. 그치 하게 돼 그러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거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귀찮아하고 안 하기 마련이기 그 본능이야. 때문에 이게 맞아.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받아들이고 나를 푸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의지는 없어. 가이아님만의 운동 팁 그리고 평소 습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운동 팁은 이거 좀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너무 그런데 PT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몸을 쓸 줄을 알아야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관절을 조금 어떻게 하는지 뭐 스쿼트 할 때도 무릎을 조금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몸 쓰는 방법들을 모르잖아. 저도 처음에 PT가 너무 비싸서 동생이랑 2대1 PT를 받았었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투자를 해서 PT를 진짜 오래 저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뭘 엄청 비싼 걸 사고 뭐 엄청 어디를 다니고 이러지 않고 저는 돈을 좀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어쨌든 내가 할 줄 알아야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만약에 안 되신다 그러면은 2대1 PT나 3대1 PT 그렇게라도 이벤트 같은 걸 알아보셔서 해서 일단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배워야 돼.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지다고 생각해요. 중요하고 몸이. 필요하고 몸이 평소에 하는 생활 습관 스트레칭 라운드 숄더여가지고 벽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 반대편으로 스트레칭 이렇게 팔을 되게 꺾어 시원해. 그리고 그냥 생활 습관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일찍 자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시간에 잘 수 있도록 일을 효율적으로 끝마쳐 놓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 딱 일찍 일어나야지 에서 끝나면 안 돼.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지. 일찍 자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아예 이 시간까지 편집을 딱 하자. 사실 다이어트하고 그게 제일 힘들어. 일을 이 시간까지 맞춰야지 내가 빨리 잘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듣다 보니까
생활적인 습관이 되게 중요하네. 뭐 그냥 닭가슴살만 먹고 뭐 헬스장만 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이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다 녹아들어야 네. 그래야지 몸이 변하네. 그래서 내가 전에 와이픽처스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남자의 몸 해가지고 근육 있는 사람들 뭐 어떻고 막 그런 거를 했었다? 근데 그 근육 이렇게 막 큰 사람한테 막 과하다고 하면서 웃었어. 대단하고 막 멋있긴 한데 너무 과한 것 같아 했거든? 제가 절 때렸잖아. 아니 그 사람은 모든 삶을 다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나는 이제 이 멸치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나의 모든 삶을 있는데. 통제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많은 수도승 같은 삶과 모든 걸 통제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너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를 해야지 살짝 바뀐다. 자기 자신을 진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사진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자부심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와인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하지 이런.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나?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식만 10개 늘어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전반적인 생활을 좀 바꾸고 대체품 물어보면서 맛있는 거를 칼로리를 좀 적게 그렇게 하면서 맛있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네, 이런 제안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과를 하러 나간다고 해요. 배가 고프네요. 점심시간 됐어. 네. 안녕. 안녕.